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s are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sleigh bells in the snow.우리 소년 아톰이다 이놈아. 야 이 자식아 빨리 형님 바꿔. 빨리 바꾸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게 다 이야 사람이야.
야, 전화 좀 받아봐요. 이보세요. 어? 아. 전화를 해. 말을 하라고. 이봐. 여보세요. 안 받겠다는데? 이봐, 이봐. 자. 존나게 아파. 그래,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어디서 젖대가를 함부로 디미라. 젖대가를. 닭장에선 달걀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맞아. 근데 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지. 그것도 원더우먼이 말이야. 하루 24시간 일을 해도 끄떡없는 체력. 배달이면 배달,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요리는 아니다. 완벽한 배달을 위해 직접 만든 이 배달통 덕분에 지난 2년간의 매출이 나 혼자 하던 7년간의 매출과 맞먹는다. 한마디로 복덩어리가 너무 글쩍 떨어진 거지. 아이, 아이고. 기억을 찾겠다는 저 처절한 몸부림. 이젠 안쓰럽기보다는 두렵다. 혹시 기억을 찾고 날 떠나는 게 아닐까 해서 말이야. 아이, 나 이거. 허원 난리야. 좀 유명한 조각가였을지도 모른다. 인상파, 야수파, 이런 유파 중에 가위파도 있지 않았을까? 하기야 뭐 난 미술은 잘 모르지만 말이야. 그녀가 누구였든지 아무래도 좋다. 그녀는 선녀다.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매상은 몇 배로 늘었지. 응? 거기다 실은 월급도 내가 관리하고 있거든. 아이, 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오. 나 악덕 사장 아니야. 지금 내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녀를 밑에 까는 것이다. 너 혹시 젖대가를 함부로 짐이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 셋은 만들어놔야겠다. 그래야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이게 죽으려고... 여러 번씩 내 몸에 손 대지 말랬지. 자고 있는 거야. 응? 아 뜨거워. 오늘따라 김치고 지랄이야. 다녀왔습니다. 야, 넌 도대체 배달을 하러 다니는 거야? 연애질을 하러 다니는 거야? 아 연애질을 아니요 사장님. 너 내가 그렇게 웃지 말라 그랬지. 전부 여자답게 웃으란 말이야. 어떻게요? 허허허. 어? 이렇게! 그래! 아, 얼마나 보기 좋아. 넌 얼굴도 예쁘니까 갖고 오면 된다니까. 전화 안 돼요? 뭐? 전화. 방금 제일반점에서 짬뽕을 내 곱빼기로 시켜 먹고 왔음에. 어디를 가? 잠깐 좀 앉아보. 일수는 이따 저녁 때 찍죠. 아 일수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아 갔나 그 참 잠깐 좀 앉아보. 내 할 말이 있어.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야? 여기 그 13 블록 그거로 막 확 까팽개치고. 하이트 빌리지, 즉 하얀 동네라고 하는 주상 복합 빌딩이 들어선단 말이오. 응? 못 들었는데요? 아이고 큰일, 큰일이야. 아니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정 정도는 보니까 아이고 어째 이러. 아이고 아파라. 그런 거는 저희 사장님하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이거 제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음에. 임자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내 그 하얀 동네 가운데를 내 가게차를 하나 내줄 수도 있단 말이오. 이거 다 드신 거죠? 너를 사랑하고도 늘 못 먹는 내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뭐? 무슨 소리야? 나 먹었잖아. 뭐? 또 그년 생각하는 거지? 어? 이런 어? 그 까마귀 고기 먹은 짱깨집 슈슈년 말이야. 어? 그 오락가락하는 미친년 뭐가 좋다고 지랄이야? 선마승 같은 년이. 어? 아니야 아니야. 내 니를 옆에 놓고 내가 그간 날 생각을 그렇지 한단 말이니. 말은 잘하네 진짜. 한번 주지도 않는 간날을 내가 뭐? 한번 주지도 아니 그럼 한번 지금 한잔 얘기야 지금? 한잔 얘기야 뭐야? 저도 안 먹어. 그냥 따먹기만 해봐 아주. 몸을 니를 완전히 내 개월시킬게. 아우 중량 이거 이거다. 아우 이거다. 아우 왜 이래. 소라, 소라, 아, 고작 30개 하고. 빨리 앉으시죠. 야, 아,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 아, 이렇게 건강 보수를 왜 처음에 운동을 하죠? 오빠는 풍덩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잉 난 몰라잉 내 반찬 밥에서 먹는 것도 몰라 어떡해 떡볶이 떡볶이는 혼자만 먹어 어이니 국물 물면 나 한 개 주고 엄마는 역민쟁이 야 근데 그 국산색 열나 양태 같지 않냐? 아 말도 꺼내지 마 그 씨의 열나 짱나 아 존나 싫어 진짜 아 뭔데 새끼들 야! 한민족끼리 개털 좀 나누자 사표 이게 미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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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 같은 일진의 새끼들 무서워할 줄 알아? 야, 이거 안 나? 어? 맞짱 깔려면 정식으로 메일 보내 나. 알았지? 가자 이런 역 같은 년이 있나 야 거기 안 서? 거기 안 서? 야 50 유 57 58 59 6 지연이 늦었네 10 그럼 당신은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아직까지 여기 있어? 야 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싸웠어? 그러다 둘이 큰일 치겠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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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그냥 건강검수도 치는 거야,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임마! 어? 야, 문 열어봐. 너 얼굴 왜 그래? 그렇게 저 여자가 좋으면 호적 정리하고 살아. 이게 뭐야? 첩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첩질? 야, 그거야 마누라가 있을 때 얘기지, 임마. 아빠 혼자 산 지가 17년이다, 17년. 아님 말고. 야, 너. 아. 18년인가. 어, 탕수육 하나, 그리고 팔보채 하나. 아, 난자원수도 되지? 어, 잠깐. 짜장면 다섯 개 하고 짬뽕 다섯 개도 부탁해. 야야 빨리 가 빨리 야야 얼마나 험하게 탔길래 몇 년 타지도 않은 게 시동이 안 걸리니 아버님 안전히 몰고 다녔는데요 응? 그래? 어? 이러면 걸려? 야 올 때 S 양 갔다 와 가방 그냥 해주잖아. 어? 짱게 안 시켰다. 웬 배달이니? 아, 주문했으니까 배달 왔죠. 보면 모르니 나 커피 시켜 먹고 있지 않니? 진짜로 안 시켰어요? 나 남자야. 그런 짓 안 해. 바쁘니까 빨리 가 보지. 응? 그럼 이왕 온 김에 월말 결제나 해주시죠. 바쁘다고 했지 않니? 다음에 와. 너 촌스럽게 진짜 왜 그래? 뭘 해주시죠? 아, 구질구질하게 진짜. 맨날 울어, 울어. 아, 진짜. 얘가 100원짜리인데 세고 남는 건 다음 달치야. 오케이? 귀염둥이 이리 와봐. 너 좀 와. 손 빼. 아, 있어봐.
너 왜 그래? 장난 주문입니다. 어떤 년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 년은 절대 안 잡히지. 어? 저 카피 새끼들 또 왔네? 어떤 새끼들? 아, 야, 그래도 쟤들은 내 음식이라면 환장을 하지 않냐? 또 음식 가봤는데 못 줄이고. 야, 야, 걱정하지 마. 오늘 돈 안 내면 아주 그냥 박살 낼 테니까, 저놈 새끼들 그냥. 탕수육 하나, 팔보채 하나, 간소새우 하나, 고량주 세 명 드셨죠? 근데. 예? 아, 진짜 어쩌라고. 겁이 없어. 총 118,500원인데요. 이건 씨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니면 우리 몰라서 그래요? 누군데요, 아저씨들이? 이게 정말 돼지랑 환장했네. 야, 쪽팔리게 지금 너희들 여기 아가씨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응. 아가씨, 미안해요. 야, 가자. 돈! 내고 가시죠. 씨발, 뭐야? 뭐냐? 나가자. 부사장님. 내 처리할게. 나가라. 어이, 뭐? 아. 음식은 입에 마셨습니까, 형님? 뭐래? 어? 요리 하나는 끝내준다. 정말이십니까? 언제든지 들립시오, 형님. 제가 최고급 요리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알았어, 알았어. 야, 나가 네 마음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겠냐? 아, 예, 어? 예. 그리고 거기 상가 건설 다 우리가 맡고 있잖아. 야, 앞으로 네가 해줄 일이 많아. 아, 예. 어? 그렇습니다. 니 인마, 니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동업자야, 동업자. 예, 예. 자주 오십시오. 그래. 형 갈게. 예, 예. 살펴가십시오, 형님. 고생하고. 예. 살펴가십시오, 형님. 나 진짜 저런 것들하고 한 동네 살아야 나 진짜 미치겠네. 형 모자라잖아. 열심히 좀 해라, 어? 이렇게 볼 건 미작은 때려치우고. 열심히 할게요. 야, 나 오늘 못 들어온다, 응? 어? 불만이냐? 아, 아니요. 내일 일찍 들어오세요. 언니, 남의 일을 신경 쓰지 마셔, 응? 어? 뭐예요, 형님? 죽는 사과야. 데워서 먹을만 할 거야.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누굴까, 얘네들은? 내 딸들인가? 아니야. 내 어린 시절?
아무래도 서커스였나봐요. 여보세요? 뭐라고? 노래방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랑한테 그곳이 손님이 아가씨 안 바꿔도 깽판을 잡은데 그냥 팍. 이번엔 또 어느 쪽 새끼들이야? 아, 그게 애들이 쪽수가 만만치 않아. 어느 쪽이야 이 새끼야? 고등학생인데요. 아따 씨발을 잔챙이를 때릴 때도 없고. 맞아 맞아. 겁나게 불쌍하더라고요 형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형님. 형님! 변화의 잔적이 대내 피질의 층 속에. 아, 존나 어렵다. 번개를 맞는다든지 하는. 하면서 말이야 여자가 재수없게 씨발 정말 아 뭐 어쩌라고 에이 정말 뭐야 이거 너희 엄마 여자야 남자야 이런 씨부르려니 죽으려고 씨 에이 씨발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희 엄마 여자야 남자야 씨발 여자. 아우. 오. 존댓말로 대답해. 네 마누라는 여자입니다. 딸 있어? 예. 딸은? 아이 씨발 당연히 여자지. 근데 왜 반말이냐고 이 씹새야. 아 형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못 알아듣긴 누가 못 알아들어. 야. 어 피부 까맣고 머리 곱슬이고 그다음에 주둥이로 톡 튀어나가고 쥐새끼처럼 생긴 게 호나우두 그다음에 빵빵 머리에 홍석천처럼 생겨가지고 이빨 다 떠가지고 그걸로 집 찍찍찍 나가는 게 그게 호나우두 인류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군요 네. 아니 까만 머리에 주둥이
생각하는 게 어? 보다 못했냐? 어? 나는 아유 씨발 진짜 답답해. 야 이년아 전치 4주 나왔어 이년아. 아유 아유 내가 합의해 줄 것 같아? 해. 내가 합의해 주면 내가 개닥해. 아저씨가 잘못했잖아. 잘못? 아 이거 하도 이년이가 보통이 아니네 이거. 이년이가 완전히 미친 년이네 이거. 아유 참나. 어? 이 아저씨 어젯밤 무리하셨나 보네. 아이 또야. 그러니까 코피가 나지. 아 거기 어디 조용히 안 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형님. 계세요. 야, 너 그 사고 좀 치지 말아야. 야, 내가 깡패지 네가 깡패냐? 아, 이 깡패 사고 축이나 들겠습니까? 아이고 무섭네 이 아가씨. 야 저기 너도 별 하나 달았으니까 우리 가서 두부하고 소주 한잔 어때? 어? 가자. 너 요즘 뭐 무슨 일 있냐? 왜요? 그렇게 보여요? 야, 뭐 쌈박질 하질 않나? 뭐 비만 오면 갑자기 사라졌다 오질 않나? 아니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몸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너 혹시 뭐요? 너 뭐 남자 사귀는 건 아니지? 아이 제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장님 빼고. 그렇지요. 그래 야 고맙다 야. 야 네가 날 남자로 생각해 주는구나. 야 이거 무조건 원샷이다. 뭔가 옛날 생각이 날 듯 하면서도 골만 아프. 야. 그게 그냥 억지로 생각한다고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그냥. 그리고 또 이거 이게 뭐예요 사장님? 자, 우리 신축 상가 분양하면 들어가야지. 또 그땐 네가 슈의 지배인 겸 동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뭐예요? 내가 말이야 그 있잖아 널 솔직히 정말 뭐예요? 그니까 솔직히 실은 그 또 우리 지연이를 내가 혼자 키운 지도 벌써 야, 배달 많이 빌렸어. 너 딴짓하지 말고 빨리 와. 남탕까지 배달하는 모양이야.
원래 남자 아니야? 네가 장난쳤지? 야, 나 남자야. 귀집질을 해도 짱게 아니고 장난질 안 해. 그래. 네가 남자라면 내 눈 앞에서 이거 다 먹어봐. 이게 이제 진짜 맘먹으려고 하네? 한 번 할까 겁지? 빨리 먹어, 새끼야. 나 남자야. 여자 하면 어디 때려? 먹을래, 맞을래? 나 남자라니까. 너 남자라며. 마이크 테스트. 씨발, 가오 다 떨어지는구만. 일로 와봐. 야,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서 내가 직접 내려오게 맞냐,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야, 세입자 도장 하나 찍게 하는 게 그러기 힘들디. 응.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곧 다 받아내겠습니다요. 어느 세월에 투자한다는 놈들 다 빠진 다음에야. 죄송합니다. 모자란 새끼들. 가서 귀순 용사나 됐거나. 아이고, 아이, 어찌 이렇게 늦게, 어, 응? 주문 배달이 아주 많은 모양이지? 들어, 또. 아이고, 웬만하면 껍데기 좀 던지고 찍으래요. 단무지 많이 가져왔어? 이 손 치워. 응? 손가락이 아닌데, 손 여기 있는데. 아이고, 비틀지 마오. 아이고, 비틀지 마오. 비틀지 마, 아이고.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집 뽑아버릴 거야. 지금 여기 처박은 돈이 얼마인 줄 아오? 20억. 20억이 넘도록 처박았단 말이오, 이게. 아니, 이자는 저도 지금, 어? 집을 한 채를 사고도 남았는데. 그 양반, 그 성격 참 내성적이네. 아이, 어려운 만큼 떨어지는 것도 더 많소, 안구요? 그렇소? 그렇다면 내가
회장 말만 내 믿죠? 그럼 내 오늘은 내 이만 가보겠소. 내 회장만 믿소. 잡혀 가시오. 머리 안 나가요. 술하고 어? 어? 야, 술 끊냐고 이 시장년아. 어? 술 안 됐어? 논다. 야, 뭐 놀긴 뭘 놀아 임마. 면 뽑는 거 가리키는 거지, 자식은. 이러느라 데리러 안 왔구나. 얼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 닭똥 냄새. 역겨워. 이러지 말자. 뭘? 자기 이름 알아? 주민등록번호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왜 이래 신경을 냈어? 닭대가리 아버지. 자, 이제 당신은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피가 보여요. 가위도 보이고요. 당신은 간호사였군요. 그럼 당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보이나요? 한 아이가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뭐냐고 웃고 있어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방새. 자, 다시 시작합시다.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최변에 빠져듭니다. 레드썬.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많아요, 아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 속이는 날엔 내장을 확 꺼내서 빨래줄에 널어버린다.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최면에 빠져듭니다. 레드썬.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지연아. 알고 싶지 않은데. 싫어도 알게 돼. 조직의 쓴맛은. 치사하게 다구리로 나오지 말고 일대일로 웃는 게 어때? 어? 우리가 조직이라는 거 잊은 모양이구나. 하지 마. 하지 마! 정 안 들어온다면 다른 데도 못 들게 만들어주지. 눕혀. 진짜 죽고 싶나. 야, 가만히 있어. 아우, 이게. 야. 얘들아, 잠깐. 저한테 뭐야?
어서 와. 어? 야! 너 얼굴 또 왜 이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어떻게? 너 도대체 애 데리러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너 이 얼굴을 보고 죄송하단 말이 나와? 됐어, 좀 그만해. 너 요즘 왜 그래? 어? 요즘 맨날 사고만 치잖아. 짝기가 지겨워. 어? 됐다니까. 왜 아빠 알지도 못한 난리야, 진짜. 으이씨. 야. 아이, 도대체 불안해서 애를 맡길 수가 있어. 아이, 진. 야, 지연아. 나무관 새엄버살 등 쪽에 문제가 있네. 아닌데요? 기와 혈의 흐름이 이 등들이 쪽에서 이상하게 꼬여 있네. 스님, 전 과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혈의 흐름을 풀어줘야 하네. 깊은 산 속에 겨울잠을 자고 있는 백년 묵은 백사를 잡아서 푹 고아 묵어야 되네. 백사. 집안 갖다 줘. 젓가락 이제 먹지 말고 바보야. 야, 가져가. 뭐야? 또 배달 가라고? 그래. 아, 나 진짜. 아이고, 야,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니, 어? 아우 초보. 이제 봄도 다 간 모양이로구나. 야, 이리 줘. 아야, 버리긴 뭘 나눕시다. 아빠, 문제가 좀 있어. 뭐가 또? 왜? 슈슈가 좋아하는 건강고스톱 요새는 안 쳐? 그리고 슈슈한테 면발 뽑는 거 가르친다더니 그거 다 뻥이었구나? 네가 싫어했잖아. 그래도 생각해보면 슈슈한테 무슨 재밌는 일 있었겠어? 야, 그거야. 야,
너 그러고 보니 걱정이 되긴 되는 모양이로구나. 아, 말도 안 돼. 내가 배달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그 뭐 닭대가리. 야, 아이,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아유, 아주 큰 스님 나오셨네. 그래, 해탈은 했어? 아니, 근데 방법을 구했다? 방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언니 때문에 배달한다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진짜? 지연이가 날 보고 언니라고 하네요? 야, 나보다 널 더 기다리더라, 야. 야, 빈 맞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자자. 긴장 푸시고요. 다 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턱 좀 당기고 웃고 스마일.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어서. 사정들 찍나 보네. 수사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슈. 한번 봐봐요. 이 지역 사람 같던데. 어떻게 알아보시겠슈?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 이 동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죠. 더 이상 강요하신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침착이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네. 잠깐만. 빨리 피해. 경찰이 형님을 찾고 있어. 경찰? 형님 수배범인가 봐. 수배범? 아니지.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형님. 그래도 어서 피해라. 형님! 집 슈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요, 거기서 뭐 하는데요? 뭐 하긴요, 배달하죠. 배달? 가세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그냥 그거 뽀뺀 맞죠? 그쵸? 아저씨, 몇 명이나 사기치고 다녔대요, 예?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아저씨! 어머! 이정씨 좀 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줌마네? 아줌마 여기서 일해요? 아닌데요. 그럼 여기 배달 나가신 어디시오? 전데요. 무슨 일로? 야시야, 지금 나하고 장난치요? 나 아줌마예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참, 이 동네 사람 다 죄야. 나가죠. 밖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뭐야 이거? 왜들 이리?
몇 명이나 해먹었대요? 아주 상습적으로 해먹고 다녔다면서요. 아,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은행강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은행을 털었구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배달하는 여자분께서 얼마 전에 은행강도를 맨손으로다가 때려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됐다 이거죠. 여자로서 대단한 정의를 실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슈슈. 이런 자발적인 정의 사회에 슈슈 일단 내 친구한테 가 있어. 조용히 해주면 내가 연락할게. 아, 그래 돌아가요 사장님. 그치, 내 말만 들으라니까. 아이고 왜 이래. 아, 그러니까 태고를 바꾸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21세기의 신여성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임산부를 때린다는 것은 미친 개나 할 짓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들이 싫습니다. 선량한 사람 때리고 괴롭히는 깡패놈들, 보리사치하는 놈들, 특히 여자 우습게 하는 놈들, 이런 놈들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니 주가리 합방합니다. 여기요, 여기 오세요. 자, 한 번 더. 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자들은 깡통 차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고아원으로, 혹은 여자아이들은 술집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영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영웅 말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슈슈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분을 상인회장으로 추대합시다. 예, 저것들 지금 뭐 이러는 거냐? 중국집에서 짱기 배달하는 년인데, 아, 그 얼마 전에 은행에서 강도를 때려잡았다 한다. 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아니, 세 명씩이나요. 허허, 야, 하시네, 그, 대단하네. 아, 무서운 년입니다, 형님. 아니, 그러면, 예. 언제 저녁 쌍판땡이나 좀 먹게 깔끔하게 짬뽕 하나만 시켜봐. 우리 형님, 저기 꼭 하나만. 꼭 하나만 시켜라. 나. 야, 닭광 좀 많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 닭광으로 배치 할 일 있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에이. 아, 누이 나만 종종 쫓아다니니? 어, 집에 방대 큰 거 봐. 뭐? 저것들 부부냐? 예,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형님. 쉽게 좀 얘기해라, 쉽게. 예, 그 씨발 연놈들 붙여 먹었습니다요. 가. 제가 소리 없이 해치우겠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 깔치가 네 죽은 형도 고자로 만들어보지 않았냐? 그래도 난 네 형한테 여자도 붙여주고 그랬다. 절대로 돈 아깝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형님. 그래야 그 얘기는 그만하자. 근데 어째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울컥 눈물이 쏟아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깔치가 상인 회장이 돼버렸다. 이거 조용히 처리하기는 벌써 틀려졌구만. 그보다도요. 제 생각에는 이 깔치가 자기 자신이 가입파의 작은 진이라는 걸 모르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 그냥만 죽여버리면 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깔치가 죽을 때 행복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아따, 형 참 불편한 놈이네. 야, 너 한번 주워봐라. 예. 자신이 차은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기야 이 복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은 형님 복수에 의해서 죽는 건지 지나간 똥개한테 시비가 죽는 건지 모를 거 아닙니까? 예? 뭐? 똥개야? 똥개는 죄송합니다. 야, 준만아, 아무튼 알았지? 아줌마. 오늘 깔치 싱싱해요? 그럼. 아니, 이 깔치는 이거 별로 싱싱해 보이지가 않는데. 야, 이놈아. 생선은 싱싱한 게 생명인데 그 손으로 만져서 물이 싹 간 거 알지? 깔치 책임져, 이놈아! 아니, 어떤 깔치? 옆 바꿔줄 수 있어요? 예.
와, 불편하네. 누나! 아, 나 이 새끼 때문에 진짜 그냥 죽여버렸으면 될 것을 갖다가 해결만 뽀개지게 돼버렸잖냐, 이 씨발놈아. 그럼 뭐 그냥 죽여버렸어. 그래, 그냥 그게 말이야, 이 막걸리야, 이 씨.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넌 또 뭐야, 새끼야? 안 내려? 말하고 머리도 안 싸고 너무 좋아. 안 가요? 저기요. 짜장면 한 개 더. 또요? 지금 몇 개째인 줄 알아요? 이 어설픈 솜씨로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마라. 오늘은 널 살려줄 테니 네 두목한테 보여라. 치사하게 킬러나 보내지 말고 정식으로 대결하자고. 가라. 아저씨! 돈 내고 가셔야죠. 4,000원인데요. 합니다. 큰형님한테 정식으로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예.
집어낸 여자하고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좌고환은 파열이 심해서 유실되었고 우고환의 경우에는 현재 봉합수술을 해놨습니다. 어이 선생! 쉽게 말해 쉽게. 어? 불알이 터져서 성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집구나 우리 주말이 불쌍해서. 아, 나 어떡해. 오늘 우리 새끼 집가. 아, 형님, 나 어떡해. 내 이 깔치 인연. 아니 근데 인연은 왜 여기만 갖고 그러냐. 와, 참아 참을겠네. 안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절대 안정. 절대 안정, 절대 안정. 왜 그래? 아, 너무 놀라서 뒤져버린 거야? 오빠,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어. 근데 이상한 게 날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상해. 형님이 끝내 돌아가시다니. 아유 정말 아줌마 아줌마 민석 엄마 글씨 좀 똑바로 써. 이게 뭐야 개발 세발. 아우 글씨랑 생긴 거랑 똑같아. 하여튼 내가 제일 잘 썼고. 가두시에 필요한 현수막하고 피켓들은 준비가 다 됐고 겁먹고 빠질 회원들 단속이 제일 문제입니다. 각자 맡은 나아바리별로 다시 점검을 하죠. 슈슈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지 않아요? 혼자서도 100명은 너끈히 해치울 텐데 뭐. 폭력은 안 됩니다. 내일 12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회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된 이상 상인회를 위해서 이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지랄하네. 형님, 형님 저 진갑니다 형님. 형님께서 목숨 걸고 구해주신 마진갑니다 형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형님은 우리 조폭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습니다. 자그마치 132명의 아우들을 보살피신 가이파의 두목이셨습니다 형님.
정말 왜 이래? 나 모른다고요.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냈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몰랐던 일이야. 몰랐다고 하면 깡패짓 한 게 사라져? 지금 나 쉬의 철가방일 뿐이야. 너도 알잖아. 웃기고 있네. 지연아. 이거 나 줄래, 깡패? 놔! 지연아, 그만해. 이거 놔! 너란 말이야, 이 깡패! 놔라! 야. 지연아. 미안해, 지연아. 할 줄 아는 게 주먹질 뿐이지. 그렇지. 완전히 나 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구만. 어이, 깔치. 난 자네가 죽어온 줄 알고 참 섭섭했었네. 난 죽은 줄 알고 참 좋아했는데. 분명히 깔치입니다. 넌 안 나섰으면 쓰겠다, 알아, 이 새끼야. 인자 본께 나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렸구만. 남의 나발이만 넘보는 놈한테 애정이 있을 리가 있나? 누가 할 소리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널 만나갖고 행복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정말 못 빠지겠군. 뭐? 아유, 정말? 야, 아빠, 빨리 가라! 놔, 이거! 아유, 효효 형님! 저부터 기다리세요! 같이 그녀는 어디 있어? 모릅니다. 그러면 네가 찾아내. 응? 안 그럼 네 딸한테 안 좋은 일 생긴다. 알았지? 여자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병원 가서 꾸며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조금만 참아요. 괜찮아요? 네가 윤재철이야? 예, 그렇습니다. 내 이 흉측한 얼굴을 보여주면 말이다. 다 그년이 한 짓이다. 아따, 그년 아주 지독한 년이다. 그년 지금 어딘가에 짱박해서 숨어있는 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줘야 쓰겠다. 그래. 내가 무슨 살을 섞었냐, 씨발. 어? 피를 섞었냐, 씨발. 아유. 나 왔어. 어. 닭대가리는? 어디? 또 약초 구하러 갔어? 두레박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아빠 술 취했어? 너 걔 선녀였던 거 몰랐니? 인사도 없이 가는 게 어딨어? 넌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강아지인가? 담배 좀 줘라.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냐, 새끼야. 예, 형님. 오랜만에 피니까 어지럽구나. 형님 원래 담배 안 피셨습니다. 남의 집입니다. 애들은? 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애들도 많고요. 연락도 되지? 예. 다 불러라. 예, 형님. 여보세요. 지연이를 창녀촌에 팔아먹겠대. 너 누구야? 백상어른자가 우리 지연이를 납치했단 말이야. 너 안 나타나면 지연이를 창녀촌에 팔아먹겠댄다. 제발, 제발 지연이를 구해줘. 어디랍니까, 사장님? 항아리 공장 신근이 근처에 있대. 예, 어딘지 압니다. 빨리 가줘. 무슨 일입니까, 형님? 백상호가 지연을 납치했다. 지산놈. 소득 없는 싸움입니다, 형님. 마징가. 여기도 내 나발이다. 구해줄게. 헤이, 나 참말로 얼척이 없네. 아이, 네 아직도 상황이 접수가 안 된 모양인데 네 애기는 네가 구해주고 말고 할 것이 없어야. 무슨 뜻이야? 내가 그냥 풀어준단께? 저한테 맡기세요. 가자. 아빠 언니는? 아따, 인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이 깔치, 네 불이 얼마나 두가운지 모르지. 내가 오늘 그 맛이 얼마나 두가운지 알려줄게. 산채로 전연을 불가마에 쳐넣어. 예, 예, 형님. 백상어, 단둘이 한 번만 붙어보자. 소원이다. 야, 닌 영화도 못 봤냐? 야, 어디 보스가 애기들하고 직접 싸우디? 그것이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야. 뭐 들었냐, 애기들아? 왜 그랬어? 문양꾼 때문이야? 언니는 날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 끝까지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지연아, 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가. 싫어. 난 아빠 친딸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빠는 바보야! 지연아! 지연아!
야야, 너 사고 좀 치지 말아야. 내가 깡패지, 네가 깡패냐? 아이 깡게 사고 축이나 들겠습니까? 왕언니, 서울 가면 나 눈사롱 하나 주라. 응? 안 돼. 那 마약은 안 되지. 他就是麻烦我们的剪刀派头陈真。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또 싸가지 없는. 울어. And I learned how.